내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스크랩을 꾸며줬었고, 계속해서 이어서 스크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다 미니 포토 프린터로 그때 제가 작년에 오스트리아 여행 가면서 마음에 들었던 사진들 몇 장을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사진 인화를 해왔어요. 얘네들도 같이 스크랩에 붙여주면서 꾸며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레오폴드 미술관 갔을 때 에곤 실레 그림 보고 있는 사진을 뽑아왔거든요. 얘도 같이 스크랩 해줄게요. 오에이비 다이어리 속지에 있던 건데 딱요 사이즈에 정사각형으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속지 위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요 뒤가 또 허전하니까 뭐 스티커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이 뮤지움 팩에서 어울릴 만한 게 있을까? 요런 그냥 텍스트 스티커랑 매치해도 스크랩할 때는 되게 좋거든요. 그냥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렇게 펼쳐지는 속지인데, 요 뒤쪽에다가 이 영수증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라라는 게 오스트리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마트 같이 대중적인 슈퍼마켓인데 저희가 비엔나에서 에어비앤비 숙소에 묵었어서 그 숙소 앞에 있는 이 빌라 슈퍼에서 식료품 같은 거를 되게 자주 사 먹었어서 요 영수증을 이게 길이도 기니까 뒷면에다 같이 스크랩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중도 같이 이렇게 접히게 약간 종이접기 하듯이 좀긴 거는 접어주려고요. 이렇게 접히게. 찢어주고 여기가 슈퍼마켓 영수증이니까 이런 마켓 이런 식료품 관련
스티커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마켓 관련된 스티커를 써서 꾸며줘 볼게요. 너무 투머치해질까봐 적당히 이 정도만 마구잡이로 붙여주고, 그 다음날은 이제 벨베데레라는 궁전에 갔거든요. 그 궁전 안에 그 유명한 구스타브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을 보러 또 벨베데레 궁전을 갔어요. 이게 그 벨베데레에서 가져온 팜플렛이거든요. 이 팜플렛이랑 이 지도 이것도 같이 속지로 잘라서 스크랩에 써줄게요.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라는 그림이 궁전 안에 있었어서 이 부분을 잘라서 스크랩을 해줄게요. 뒤에 지도가 있는 팜플렛을 잘라줬고, 여기서는 요 표지, 요 벨베데레에 있는 요 표지 잘라볼게요. 뭔가 여기 그 뮤지엄에 관한 소개랑 주소랑 형광초록으로 포인트 들어간 게 예쁜 것 같아서 이 페이지도 한번 같이 오려줄게요. 속지를 한번 잘라줘봤고, 이제 펀치를 뚫어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일단 꼽고, 뭔가 이 내부 지도랑 이 웨이비 속지도 어울릴 것 같아서 얘도 한번 중간에 껴볼게요. 다시 이 뮤지엄 팩에서 스티커를 써서 꾸며줄게요. 일단 요 뒷면이 좀 심심하니까 얘랑 이 OAB 스티커 팩은 진짜 사놓고 거의 1년을 묵혀뒀는데 그래도 이렇게 스크랩을 하면서 제대로 뽕을 뽑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명으로, 반투명으로 붙일 수 있는 글랜 마스킹 테이프거든요. 이렇게 좀 허전한 공간에 타이포그래피 느낌으로 좀 휘뚜루마뚜루 써줄 수 있어서 아주 꿀템입니다. 여기도 뮤지엄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여기도 뭔가 이게 궁전 느낌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쪼르륵 세 개 다 붙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약간 이렇게 형광색, 형광초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연두로 포인트를 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얘랑 이 숫자 스티커도, 요거 10월 5일 105번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뒤에다가도 스티커 조금 더 써볼게요. 이거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 정도로 일단 해보고, 여기 이제 벨베데레를 들렸다가 제가 여기 카페 데멜이라는 곳을 갔거든요. 여기가 이제 비엔나의 3대 커피집 중에 하나인데, 그 유명한 비엔나 커피, 오리지널 비엔나 커피를 먹어보기 위해서 요 카페 데멜에 갔을 때, 요거 영수증인데 요 뒷부분이 이 로고가 있어서 예쁜 것 같아서 요 영수증을 스크랩을 해볼게요. 사진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반으로 잘라줄게요. 이 로고만 먼저 잘라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비엔나 커피를 엄청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 생각보다 맛이 너무 이도 저도 아닌 맛?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비엔나 커피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3대 커피 중에 또 카페 자허라는 데도 가봤는데, 거기서도 비엔나 커피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아니더라고요. 원래 비엔나 커피가 딱그 에스프레소 위에 크림을 얹어서 먹는 거잖아요. 일종의 아인슈페너라고 보면 되는데,
이뭐 아이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뜨거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에스프레소 샷에다가 그냥 그 미지근한 크림을 부어버리니까 너무 밍밍한 거죠. 맛도 밍밍하고. 그래서 아 역시 커피는 K 아인슈페너가 짱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했던 비엔나 커피였습니다. 요 로고만 먼저 앞에다가 붙여줄게요. 뒷면에 이 영수증? 다 붙이지 말고 좀 잘라서 여기다가 약간 커피 스티커를 붙여주고 싶은데, 이거 데인드문 그 오브제트 스티커 백에 마침 이거 딱 커피 스티커 이거 하나 딱 발견했거든요. 생각보다 이 커피 스티커가 많이 없네. 그래서 얘 커피 한번 같이 붙여볼게요. 여기 커피를 들고 가는 힙한 유럽 아저씨. 아저씨 맞나? 이 사람 스티커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저녁에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그 오페라 토스카 공연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 이티켓으로 예매를 해서 따로 뭐 티켓이나 그런 스크랩할 거를 챙겨오지는 못해가지고 그건 그냥 갖고 있는 닭꼬템들로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요 오른쪽에는 요거 속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은 그냥 얘를 붙여주고 뒤에 이거랑 오른쪽에는 아까 그 팜플렛 자르고 남았던 거 얘를 같이 껴줘 볼까 봐요. 왼쪽에는 먼저 오페라라고 요 큼지막한 알파벳 스티커로 붙여주려고 합니다. 막 붙여줬고요. 오른쪽에다가는 오페라 제목 토스카 똑같이 이 알파벳 스티커로 큼지막하게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줬고 아무래도 요런 토스카나 오페라가 약간 고전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어울릴만한 그런 스티커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요런 거 202호실 스티커가 약간 고전적인 게 있어서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요런 거. 이 오페라 하우스 티켓도 사실 너무 빨리 매진이 돼가지고 그 항상 현장 티켓 예매를 매일 여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 뭐 물론 자리는 그 앞좌석이 아니라 약간 입석 티켓처럼 이렇게 3층, 4층에서 서서 볼수 있는 그런 티켓을 엄청 싼 가격에 팔아요. 주로 관광객들은 약간 그냥 정말 이 3시간짜리 오페라를 다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비엔나의 오페라 하우스 안에 들어가 봐서
실제로 그 오페라 공연을 이렇게 맛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게 사실상 주 목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자리는 비록 안 좋더라도 엄청 싼 가격에 현장에서 그런 입석 티켓을 구할 수가 있었어서 저도 운 좋게 입석 티켓을 사서 거의 꼭대기층에서 보긴 했어요. 사이드에서. 그래도 그 밑에 오페라하우스의 그 무대와 관중이 쫙 보이면서 어쨌든 실제로 이 오페라를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사길 잘했다.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게 공연이 7시 반 타임인데 거의 러닝타임이 오페라가 3시간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걸 서서 3시간 보는 거는 정말 이 하루 종일 오전에도 관광하고 왔다가 하는 거라서 3시간 다 보긴 너무 빡세서 보통은 관광객들은 다 앞에 1시간 끝나고 이제 인터미션 세션이 있거든요. 그때 보통 그냥 끝까지 안 보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앞에 1시간까지만 보고 인터미션 때 너무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픈 관계로 정말 맛보기로 딱 오페라 체험을 하고 그런 돌아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고전적인 것과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붙여볼게요. 사실 이게 영어가 아니어서 요거 넘버 자체가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지루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앞에 그 스크린에 다 영어로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스토리랑 그런 거를 이해하면서 볼수 있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지루하진 않았어요.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그 좌석 앞에 있는 앉아서 보는 좌석으로 미리미리 몇달 전에 예매를 해서 가시는 경우에는 한번 끝까지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면에도 허전할 땐 이 뮤지엄 팩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이제 판도로프라는 아울렛을 다녀온 날이거든요. 이렇게 판도로프 아울렛. 이게 한국인이 하도 많이 와서 한국어로 된 가이드도 있었어요. 솔직히 여기 오스트리아 여행하면서 생각보다 한국인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거든요. 되게 유럽 사람들이 훨씬 많은 느낌이었는데 이 아울렛 오니까 진짜 다 한국인 아니면 중국인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요거 아울렛 다녀온 날 요것도 하나 스크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 판도로프 웰컴 투 판도로프 요 텍스트 부분만 잘라볼게요. 사실 요 뒷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리고 싶은데 얘를 그냥 붙일 걸 빵꾸를 잘못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빵꾸를 잘못 뚫은 것도 스크랩의 매력이기 때문에 지금 설상가상으로 지금 이거 풀테이프를 다 써가지고 큰일 났네. 어쩔 수 없이 풀로
붙여줘야 될것 같아요. 과연 스크랩을 오늘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판도르프 아울렛 갔다 온 것까지 해줬고, 여기가 허전하니까 코드 스티커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아울렛이랑 어울릴 만한 이 쿠폰팩 시리즈도 있거든요. 얘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 쿠폰 아울렛이랑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게 풀테이프가 더 이상 없어가지고 귀찮으니까 그냥 스테이플러로 다 찍어버릴게요. 아, 이날은 아울렛 데이였고, 이제 그 다음날은 약간 여유롭게 자유시간 가지면서 그냥 시내 구경도 하고 저녁에 와인도 먹고 했거든요. 그런 그냥 유럽의 도시 분위기 느낌 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 스티커 뒷뜻인데, 원래 런던 배경이긴 한데 느낌이 다 비슷하니까 여러분, 요것도 한번 속지로 꼽아볼게요. 이것도 OAB 스튜디오 무드팩에 있던 건데, 이런 도시에 살짝 노을진 풍경이 되게 비슷해서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뒤는 런던은 좀 가려줘야 될것 같아서 이런 유럽 느낌의 스티커? 오웨이비 스튜디오에서 무드팩 스티커팩 사고 이 태그를 안 버리고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같이 꼽아서 스크랩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와인 먹은 것도 와인을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킬로미터마의 오브젝트 스티커거든요. 여기 있는 이 와인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아, 그리고 이거 중간에 판도르프 갔던 거 기차표가 있어서 얘도 한번 중간에 펀치 뚫어서 꽂아주도록 할게요. 아까 쓰고 남은 것 중에, 쿠폰팩 중에 대빵만한 스티커 하나 붙여주려고요. 꽂아보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날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요 비엔나 소년합창단 이 성당에서 찬양 부르는 거 이거 듣고 왔던 거랑 비행기 타기 직전 공항 가기 전까지 요 셴푸른궁전 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왔던 거 티켓이랑 팜플렛 요두 가지를 같이 스크랩을 해주겠습니다. 먼저 여기 비엔나 소년합창단에서는 요거 요 찬양 악보를 꼭 스크랩을 해주고 싶어서 얘를 챙겼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잘라서 붙여줄게요. 그래도 이게 소년합창단이다 보니까 뭔가 소년 이미지가 있는 스티커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귀엽죠? 뭔가 그 친구들 진짜 딱 합창단 단복을 입고 있는데 카라복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뭔가 이 꼬마 친구들 있는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를 제가 그 아까 포토프린터로 인쇄한 거거든요. 이딱 미사가 끝나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세일러복처럼 딱 단복을 입고 있어요. 아까 또 부모님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뭔가 이 아빠랑 단둘이 손잡고 이제 걸어가는 게 너무 그 모습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소심하게나마 뒷모습을 좀 찍어봤는데, 요 사진을 같이 스크랩을 해주려고요. 근데 마침 또 OAB 속, 다이어리 속지 중에 이렇게 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칼선이 나 있는 속지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오, 사이즈도 딱 맞아요. 예쁘다. 너무 딱이다. 이렇게 꼽아줬어요. 뒤만 이걸로 붙여서 가려주면 될것 같아요. 뒤에만 요거. 스티커 하나만 사전하니까 붙여볼게요. 이렇게 소년합창단까지 스크랩을 해줬고, 이제 이 쉔브른. 요 뒷면, 요 QR코드 있는 요 뒷면을 스크랩을 해줄게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줬고, 여기가 노란색이라서 이 노란색 속지가 깔맞춤으로 어울릴 것 같아요. 요 앞에는 요게 있으니까, 앞면보다는 그냥 뒷면을 스크랩을 해줄게요. 요 뒷면은 무지한 팩에 있던 거 종인데 얘를 같이 붙여서 뒷면은 그냥 얘로 퉁 치려고요. 까지 한번 재워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얼추 제가 스크랩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것들은 다 채워줬는데요. 그리고 뭐 요렇게 좀 잡다한 영수증들 남은 것들이 있어서 속지 중에 딱 주머니로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한번 채워 넣어봐 줄게요. 이런 영수증들은 그냥 접어서 넣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뒷면이 더 예뻐서 뒤로 넣고, 이런 또 로고가 보여야 멋이니까. 요거가 이제 카페 자허, 3대 카페 중에 하나, 요 카페 자허 영수증도 꼽아줄게요. 이렇게 꼽아줬고, 얘도 같이 받았던 속지 구성에 포함되었던 종이들인데, 이런 것도 같이 꼽아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남은 속지들이거든요. 얼마 안 남아서 이것도 그냥 중간중간에 꼽아주면서 빈자리에 넣어서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페이지까지 모두 다 꾸며줬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갔다 왔던 날짜 적어줬고, 오스트리아. 제일 먼저 표지에 환영합니다라는 속지가 있어서 뭔가 딱 맞게 시작을 열어주는 페이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넘겨보면 처음에 갔었던 기차표랑 이렇게 중간중간에 허전한 부분들 스티커로 다 꾸며줬고, 첫 번째 날 요스파 갔던 날 영수증이랑 같이 붙여줬고, 요 속지를 추가를 해줬는데요. 요 뒤에 그 스파 갔던 날 그 리조트가 정말 다 이런 뷰였거든요. 뒤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알프스 산이 있고 온통 초록색 뷰가 쫙 펼쳐진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찍었던 사진 포토 프린터로 뽑아서 뒷면에다가 붙여줬어요. 이렇게 팜플렛을 잘라서 또 속지로 만들어줬었고, 이렇게 티켓 겹쳐가지고 스크랩 해주고, 이렇게 OAB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이런 속지들 중간중간 활용을 해줄 수 있어서 훨씬 더 그냥 생으로 스크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예쁘고 감성적이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렇게 헬슈차트에서 기념품 사왔던 거 포장지 잘라서 붙여줬고, 요 오른쪽에도 요 속지를 하나 추가를 해줬는데요. 요거는 그 OAB 스튜디오 무드 스티커팩에 있던 거 잘라서 어울릴 것 같아서 붙여줬고, 이건 뭐 네 글자 영어 단어가 생각나는 게 무드밖에 없어서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로 붙여줬어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여기 헬슈타트에서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거 이제 포토 프린터로 인화해서 이렇게 잘라서 뒤에 헬슈타트 사진을 붙여줬어요.
오른쪽에는 요 인덱스 카드 첫 번째로 이제 짤츠부르크 지역에서 있었던 거 스크랩 해준 거고요. 뒷면에도 이 짤츠부르크의 거리에 간판이 약간 뭐라 그래야지 철제 구조물처럼 전부 다 간판이 이렇게 약간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거리가 있어서 그게 되게 이뻐서 사진으로 찍어뒀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인화해서 붙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티켓들 직접 다 스크랩 해줬고 거기서 받아왔던 팜플렛 잘라서 이렇게 다 붙여줬고 이 약간 트릭 분수쇼 했던 거 중간중간에 이런 속지들로 채워줬고 뒷면에도 이렇게 티켓을 중간중간 스크랩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엔나로 이동을 했고 그때 이동했던 요거 기차표 티켓을 앞면에다가 붙여줬어요. 여기는 이 속지가 핑크색이어서 약간 그냥 핑크로 깔맞춤 해주는 속지를 써줬고 약간 이렇게 뒷면에 허전한 데는 같이 샀던 OAB 스튜디오의 스티커 패드 위주로 거의 다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면에도 이것도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뭔가 이 노란색 표지판이랑 이 파란색 하늘이랑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렇게 어울리는 스티커들이 같이 있어서 이렇게 꾸며줬고, 이제 오른쪽은 레오폴드 뮤지엄 갔을 때 스크랩한 거라서 약간 입장 QR코드 있는 이런 속지를 끼워줬어요. 뒤에는 다 웨이비 스튜디오 뮤지엄 팩 스티커들로 꾸며줬고, 이것도 중간에 이 아크릴 속지가 있어서 뭔가 여기다가 이 그림 위에다가 얹어주면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얘도 이렇게 펀치 뚫어서 중간에 끼워줬고요. 이거는 이제 레오폴드 이 박물관에서 있었던 팜플렛 잘라서 붙여준 거고 이 예곤 실내 그림. 요거 스티커, 투명 스티커로 뒤에 꾸며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 미술관에서 굿즈 사고 받았던 포장지. 이것도 잘라서 붙여줬고. 이거는 티켓. 이것도 그 미술관 팜플렛 지도 잘라서 붙여줬고. 그 티켓도 이뻐가지고 같이 이렇게 끼워서 스크랩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속지를 추가를 해줬는데요. 이제 이 속지에 이렇게 딱 정사각형으로 뭔가 사진을 붙이면 어울릴 만한 딱 레이아웃이 있어서 여기에 제가 이 레오폴드 미술관 가서 이 예곤실내 자화상을 직접 찍고 있는 이 사진을 이제 인화를 해서 딱 여기다가 크기 맞춰서 잘라서 붙여줬고요. 뒷면은 좀 허전하니까 이렇게 스티커들로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 속지는 이렇게 쭉 늘어나는 속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뒷면에 요거 영수증 빌라라고 하는 요 슈퍼마켓 영수증 같이 스크랩 해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식료품들 스티커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벨베데레라는 궁전 갔을 때 거기서 가져온 거 팜플렛으로 스크랩을 해준 거고 이거는 OAB에 원래 있던 속지인데 이렇게 약간 초록색 포인트를 같이 맞춰서 꾸며줬어요. 또그 벨베데레에 있던 지도 잘라서 붙여준 거고 오른쪽은 요거 카페 데멜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받았던 영수증, 요 영수증 잘라가지고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이제 오페라, 토스카 오페라 보러 갔을 때, 여기는 따로 티켓이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로 제목을 써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울렛, 판도르프라는 아울렛 갔을 때 그거 팜플렛도 잘라준 거고, 이거는 또 기차 티켓 중간에 스크랩해줬어요. 또 아울렛을 갔으니까 뭔가 이런 쿠폰백 같은 거 어울릴 것 같아서 꾸며준 거고, 이제 뒤에는 그냥 유럽 느낌 나는 엽서나 이런 거 스티커로 같이 스크랩으로 꾸며줬고요. 이것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비엔나 소년합창단 친구가 아빠랑 이렇게 단둘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찍었던 사진 뽑아서, 네, 이렇게 딱 끼울 수 있는 속지가 있어서 여기에 딱 맞게 꼽아줬어요. 개인적으로 딱이 페이지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그 비엔나 소년합창단 그 성당에서 찬양할 때 받았던 그거 악보랑 안내문 가지고 챙겨왔다가 잘라서 붙여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쉔브룬 궁전 갔을 때 요것도 팜플렛 잘라줬고, 이거는 그냥 OAB 스튜디오에 있던 그 뮤지엄팩에 있던 약간 카드 형식의 종이거든요. 뭔가 여기 어울릴 것 같아서 노란색이 중간에 같이 끼워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뮤지엄 가이드, 이것도 같은 스티커팩 안에 있었던 건데 뭔가 여기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중간에 꼽아줬고, 이것도 쉔브룬 궁전 갔을 때 티켓 약간 노란색으로 깔맞춤을 해서 같이 꾸며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OAB 스튜디오의 이 다이어리 속지 구성 중에 이렇게 직접 담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여기에 직접 이렇게 영수증들 넣어서 보관을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딱 감사합니다 속지를 끝으로 스크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일정표 9박 10일 동안 다니면서 써줬던 일정표들, 그날은 뭐 했고 기억에 남는 건 뭔지 이렇게 적어놨던 거, 이것도 기념으로 같이 그냥 이렇게 편지 뚫어가지고 맨 끝에다가 같이 꼽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 빵빵해졌거든요. 이 다이어리 하나가 꽉 찼는데, 사실 이거 저도 이렇게 스크랩 하면서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거든요. 거의 진짜 5시간에 걸쳐가지고 스크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하면서 막 좀 그만해야 되나 체력 저하로 인한 중간에 그만둘 뻔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완성을 하니까 진짜 뿌듯한 것 같아요. 이게 비록 거의 1년 전에 다녀온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면서도 막상 이렇게 스크랩을 해주니까 뭔가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딱 뭔가 이렇게 한 권의 추억이 딱
저장된 느낌이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이렇게 이쁘게 꾸며진 스크랩북을 보니까, 아, 참, 이 맛에 스크랩을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이렇게 좀 길게 여행을 가거나 뭔가 딱 이렇게 한 건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여행지를 가게 된다면 다음번에도 이렇게 열심히 영수증이랑 팜플렛 같은 거 모아와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스크랩을 해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